설을 앞두고 원산지 둔갑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. 떡부터 소고기, 들깨까지 소비자들의 불신만 깊어지고 있습니다. 이재우 기자가 전합니다. 청주의 한 전통시장 떡집에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. 떡에 들어있는 콩이 국내산과 중국산이라고 표기돼 있지만 알고 보니 미국산. 작년에 인산에서 이걸 미처 확인을 못한 거예요. 인근 정육점에 진열된 소고기는 축산물 이력 번호를 조회해보니 3년 전 도축된 걸로 나옵니다. 주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이력 번호를 바꾸지 않은 건데 창고에도 언제 어디에서 온 건지 알 수 없는 고기들이 가득합니다. 한 방앗간은 중국산 들깨가루의 원산지를 밝히지 않았다 적발됐습니다. 상인들의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태가 해마다 반복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신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. 속이면 안 되겠죠. 입을 통해서 다 소문이 나니까 그렇게 장사하시면 안 되겠죠. 농관원은 제수용품을 구입하다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